안녕하십니까. 전홍수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기다리는 거룩한 날, 하늘에 예배하는 날 주일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 제목은 주여 주여 구호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인생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특히 7장에 있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일도 하고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해 구절인가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히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리얼하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귀중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 내일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원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그런 예배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11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수 목사였습니다.